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중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강풍특보가 해제되면서 바다도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속초에서 바람과 물결 모두 가볍겠는데요. 다만 남부 서해안에서는 물결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충남 대산 앞바다 CCTV 보시면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산들바람 정도로 불고요. 물결은 0.5m로 약간 일고 있습니다. 다만 수평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무로 인한 가시거리가 좁을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앞바다도 안정된 해망을 보이지만 물결이 0.5m를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약하고요. 수온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바람도 초속 6m로 불고 있고요. 물결도 약간 일고 있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가 끝물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9시 이후로 고조정보 살펴보면 안흥에서 오후 5시 58분쯤 575cm, 인천에서 오후 7시 10분경에 774cm로 해수면이 차오르겠고요. 전날 비슷한 시간대보다 20에서 30cm 더 낮아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침수 정보 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른 아침에 침수 가능성이 있었고요. 오늘 자정에 가까운 밤에도 마산에서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조류 정보는 안마도 서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에는 1.6노트의 세기로 최강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이후 나타나는 최강유속인 오후 3시 7분과 9시 45분에는 2.2노트로 동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